이번에는 프레젠스 서비스, 여기에 어떻게 동작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고 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피닉스 인 액션 수업 시간에 자세히 다룰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네임 앨리스로 되어 있죠. 앨리스로 되어서 이렇게 앨리스 카운트 2 되어 있고, 여기는 네임 밥입니다. 그래서 밥 카운트 1, 또 다른 거 한쪽을 보니까 또 네임 앨리스 되어 있죠. 앨리스 카운트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창을 또 새로 하나 더 열어볼까요? 앨리스를 한 번 더 열게요. 그러면 앨리스는 카운터 셋, 그러니까 앨리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서버에 접속한 사용자가 셋이란 말이에요. 가능하죠? 앨리스가 하나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접속하고 있고, 하나는 PC로 접속하고 있고, 또 하나는 태블릿으로 접속하고 있으면 앨리스의 카운트는 3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밥은 지금 현재 카운트가 하나만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밥이잖아요. 그죠? 요걸 요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죠? 요렇게 해야 잘 보이죠. 앨리스, 밥, 앨리스, 또 앨리스. 만약에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름이 없으면 요렇게 앨리스는 둘, 밥은 카운트 하나, 언디파인드가 또 카운트 하나. 지금 이게 언디파인드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의 컴퓨터에서 4개의 탭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여러 컴퓨터에서 하다, 아니면 지역적으로 지구 반대편에서 하나, 원리는 동일해요. 그래서 만약 하나를 닫게 되면 앨리스가 카운트가 하나로 줄어들었죠. 지금이 밥입니다. 밥을 닫게 되면 밥은 사라졌죠. 또 앨리스를 닫게 되면 undefined 요 지금 현재 이 브라우저만 접속하고 있는 상황이 되죠. 여기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하게 보죠. 먼저 믹스 피닉스 젠 프레젠스 데스크 요걸 실행합니다. 이것도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여기 작업하고 있는 환경. 그래서 헬로 하셨습니다. 헬로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명령을 실행을 하고 그러면은 뭐가 뚝딱뚝딱 돌아갈 거예요. 돌아가면서 하나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 파일이 만들어지는 게 여기 채널에서 프레젠스라고 하는 파일이 만들어져요. 이 파일이 하나 뚝딱 그런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있는 거는 뭐 다른 건 없고 요 뒤에는 이것만 이것만 남아 있어요. 피닉스 프레젠스 OTP 앱 헬로 팝 서버 헬로 팝서 뭐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프레젠스.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으니까요. 의미가 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나중에 또 공부를 하죠. 그리고 자 그런 다음에 만들어졌죠. 그런 다음에 칠드런 칠드런의 헬로 웹의 프레젠스 그죠? 요걸 담아야 돼요. 요게 헬로 웹의 프레젠스잖아요. 프레젠스 얘를 슈퍼바이저 트리 속에다 집어넣어서 슈퍼바이저가 얘를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을 열고 칠드런 중에서 헬로웹 프레젠스를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믹스 피닉스 젠 채널 룸 그죠? 피닉스 젠 채널 룸 해서 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뭔가를 하나 만듭니다. 요걸 만들면은 이걸 명령을 입력해서 만들게 되면 우리가 이전에 만들어놨던 룸 채널 있잖아요. 이런 게 만들어져요. 헬로 웹 룸 채널. 그죠? 이름도 그대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지금과는 좀 다른 데이터가 막 나타나 있을 거예요. 그 데이터를 조금 있다가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바꿔주는지가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네. 조금 있다 나오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미 우리 만들어져 있는데 하나 만들 룸 채널을 만들고 그리고 헬로 웹의 유저 소켓 있죠? 유저 소켓 여기서 헬로 웹의 유저 소켓에서 이렇게 이미 시작을 해줬었죠? 이렇게 요거 그죠? 채널 룸 네. 지금 채널 룸에서 로비로 특정을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동작은 하는 건 동일합니다. 하고 그런 다음에 커넥트 부분을 좀 바꿔줘야 돼요. 커넥트를 이렇게 그래서 이전에 커넥터는 이전에는 커넥터가 이런 모양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목이 잠겼네요. 자, 여기 디폴트는 모양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주석 지우고 그 자리에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커넥터에서 파람을 살린 겁니다. 이전에 파람을 이렇게 언더바에 있던 것을 살려서 그리고 파람의 유저 아이디 이걸 쓰는 거예요. 그죠? 유저 아이디를 우리가 어디서 가져오느냐니까 좀 전에처럼 어디 갔나요? 앨리스 좀 이따 다시 보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룸 채널은 자동으로 만들어진 파일을 이렇게 내용을 바꿔줍니다. 룸 채널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콜백 펑션이에요. 그래서 콜백 펑션이니까 이 피닉스 채널이라고 하는 서버입니다. 일종의 젠 서버예요. 젠 서버가 이용하는 콜백, 조인 있고 핸들 인포 있고. 핸들 인포 보니까 젠 서버에서 공부했던 기억나죠? 핸들 콜, 핸들 캐스트, 핸들 인포. 그죠? 그겁니다. 그래서 피닉스 채널이라고 하는 특별한 용도의 젠 서버가 가동하면서 이렇게 조인을 호출하고 핸들 인포를 호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데이터 전달 오게 되면 요걸 실행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한 줄 한 줄이 어떤 내용인지는 자세하게 나중에 살펴보고 일단 개괄적으로 여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인은 이게 젠 서버의 인이라고 같아요. 인이시고 핸들 인포는 젠 서버의 인이 핸들 인포와 똑같고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어떤 애프터 조인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럴 때 이런 것을 실행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asset 자바스크립트 파일입니다. 자바스크립트의 app.js 파일을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소켓 만들고 채널 룸 로비 이렇게 구성을 하고 그리고 presence new presence object 프레젠트 클래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중에 한번 열어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펑션의 render online users 요 render online users 요 펑션에 의해서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다큐멘트 퀘리 실렉트해서 요게 지금 화면에 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프레젠스 온 싱크는 내용이 바뀌게 되면은 그때그때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앨리스를 열면은 지금 안 열리죠. 당연히 피닉스 서버를 구동해야 되겠죠. 피닉스 서버를 구동을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열어보시면 됩니다. 앨리스 카운트 하나입니다. 만약에 이걸 한 번 더 열어볼까요? 한 번 더 열면 지금 탭이 두 개가 열렸죠? 앨리스 여기도 잡히고 여기도 잡혀있고 앨리스 카운트가 지금 두 개 그죠? 언디파인드 하나 실시간으로 온싱크를 시켜놓은 겁니다. 온싱크한 부분 이 부분이에요.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채널 조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여기 있는 코드들은 자바스크립트 코드이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